파인애플 슬라이서로 파인애플을 잘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쇳덩어리 부분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십자로 돌려주면서 파인애플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날카롭진 않아서 손으로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인애플 꼭다리에 있는 부분을 여기 파인애플 꼭다리에 있는 부분을 칼로 잘랐고요. 요거 대가 있는 부분을 잡아놓고 요 슬라이서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잘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예, 네, 편집 없이 몇초 만에 파인애플을 다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렇게 파인애플이 이렇게 딱 잘렸습니다. 신기하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 손잡이를 빼줍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손잡이를 빼준 다음에 파인애플을 뒤집습니다. 뒤집고 접시를 하나 준비해 준 다음에 파인애플을 뒤집어서 쏙 빼주면은 맛있는 파인애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에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너무 맛있나 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서 말 없이 개눈 감추듯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드세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먹겠습니다. 맛있는데요. 파인애플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잘립니다. 이거를 이렇게만 전시를 해놓으면은 맛있게 그 열대과의 파인애플을 즐기실 수 있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파인애플을 제가 조금 세게 가지고 아래쪽에 떠줬는데, 어차피 이건 버리시거나 이 위에 파인애플 볶음밥 등을 해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하는 사용자들도 쉽게 할수 있고, 이 기계가 날카롭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점, 그리고 파인애플을 아주 예쁘게 깎아가지고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쏙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파인애플 커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